오늘은 노트북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뭐 램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또 하드를 갖다가 SSD로 바꿔주면 참 좋습니다. 그런데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CPU. 이 노트북의 CPU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더 높은 그 CPU로 교체할 텐데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트북이 성능이 한층 더 좋아지고 이제 속도도 빠르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이제 노트북의 CPU를 교체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노트북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니까 노트북의 뒷면에 있는 나사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. 자, 이 노트북은 이제 좀 사양이 좀 오래된 건데요. 어떤 노트북이냐면, 잠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죠? 자, 여기 HP인데요. 프로북 4411S입니다. 좀 오래된 거죠. 옛날에 윈도우 7 홈으로 썼는데, 이제 윈도우 10으로 이제 깔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. 자, 프로북 4411S를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트북을 분해할 때는 가장 먼저 이 뒤에 배터리를 먼저 분해해 줍니다. 이렇게 분해해 줍니다. 참고로 HP가 분해하는 데는 가장 난해도가 많습니다. 쉽지가 않죠. 분해를 하려면 이런 작은 드라이버 세트가 하나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 분해할 때그 분해에도 벌려줄 수 있는 이런 카드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. 이런 것도 있으면 괜찮은데 카드 하나면 웬만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조금 약간 벌려주는 좀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이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요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. 예. 자, 나사 보이죠? 여기. 이 나사를 다 한번 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싹 보이는 대로 다 풀러야 됩니다. 여기 숨겨 있는 것도 있으니까 다 불러줍니다. HP 프로북 4411S를 분해할 때는 여기 이 힌지 부분 여기 있거든요. 여기 보면 딱지 스티커가 이제 이 스티커를 떼어내고 나사를 양쪽에 풀어줘야 됩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건 안 하면 다 부서집니다. 자, 여기 양쪽에 또 있죠. 여기. 예. 자, 보세요. 한번 보세요. 자, 여기. 띄워줘야 돼. 이렇게 보이죠? 스티커 보이죠? 자, 스티커 자, 띄워냅니다. 자, 띄워냈는데 확대 한번 해볼게요. 자, 나사에 보이죠? 자, 그 나사를 풀어줘야 됩니다. 양쪽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힌지 나사를 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살살 올려줘서 뒤로 살짝 올려주면 이게 떨어집니다. 자, 올려볼게요. 자. 자, 분해됐습니다. 분해됐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자판을 띄어내면 밑에 이제 하드도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판을 어떻게 띄어내냐면
자, 보세요. 이 좌판을 띄우는 여기에 나사가 있습니다. 자, 보이죠? 나사. 나사, 있죠? 예. 그 나사를, 아, 보이죠? 나사 세 개를 열어줍니다. 자, 세 개를 열어줍니다, 일단. 예, 나사 세 개를 열어줍니다. 자. 나사 보세요. 나사 세 개를, 자, 이 좌판을 이제 분해해야 되는데, 좌판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나사를, 야, 여기 보이죠? 나사 세 개를, 풀어주면, 예, 좌판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HP, 이 노트북 좌판을 분리할 때는 그냥 나사 풀고 위로 잡아당기면 큰일 납니다. 좌판 다 빠개져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양손으로 좌판을 잡고, 양손으로 이렇게 좌판을 잡아요. 양손으로 좌판을 잡고, 저는 지금 한 손밖에 잡을 수가 없는데, 양손으로 양쪽을 좌판을 잡고, 위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. 쭉 밀어주면 이게 열려요. 쭉 밀어주면 얘가 그 배터리 빠지듯이 그렇게 빠지거든요. 자, 키보드 커넥터, 그 케이블을 분리하려면 여기 일자, 예, 보세요.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여기 보세요. 자, 여기 옆에 제일 그 밑에 보면 흰색하고 검정색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. 그거를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. 이렇게 올려줘요. 양쪽 다 올려주세요. 옆에서 올려줘야 돼요. 자, 올려준 다음에 잡아 빼면 되는데요. 잘 보세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, 여기 이렇게. 이 검정 거잘 보세요. 그걸로 눌러줘서 고정시키는 거거든요. 이게. 예,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. 조심히. 그러면 이제 여기 램이 보이고요. 램이 보이고, 얘가 하드고, 자, 여기가 이제, 이쪽에 CPU가 달려 있습니다. CPU가 납땜되어 있는 게 있고, CPU가 이제,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, 이거는 이제, 분리가 되고, CPU를 다른 CPU로, 더 높은 CPU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나사를 또 보고 다 풀어줘야 돼요. 자, 한번 나사를 풀어보겠습니다.